토박이 어부 김영환 씨의 눈가엔 평생 바다를 바라본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남아있습니다. 30년째 같은 바다에서 문어를 잡는 영환 씨. 6개월을 기다려 올해 첫 조업에 나섰습니다. 여기 돼 있어요. 열흘 동안 넣어둔 단지를 확인하는 손에 설렘이 묻어나옵니다. 어, 저기 있다! 와! 문어 한 마리 나왔다! 애기 문어다, 진짜! 어, 저기 안에 있다! 우와, 나온다, 큰 거! 우와, 나온다! 우와! 자, 지금 우리가 두 마리 잡았네, 두 마리. 어, 저기도 있다! 한 마리, 새끼, 와! 근데 애기, 진짜 귀여운 문어다.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하는 문어가 단지를 집으로 삼았는데요. 깜빡 잠든 문어를 툭툭 때려 깨워줍니다. 어, 저기 한 마리 있다. 나온다. 아, 저걸 때리면 나오네요? 아니야, 겨울에는 잘 안 오니까 소금을 이용을 달라. 소금을? 네. 아.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요. 아, 30년 하셨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어, 이따가 맛쪽에도 모래다 이렇게 소금 뿌리면 쏙 나오잖아요. 그런 건가? 근데 이게 바닷물도 작고. 그게 바닷물도 짠데. 근데 소금을 이용을 진짜 덮치는 건데, 근데 이유를 나도 우리도 모르게 몰라요. 그러면 이 안에 무슨 미끼도 넣으시는 거예요? 없어요. 아, 그냥 통만. 통발에다가 넣는 것 같아요. 예, 통발. 네. 정어리. 정어리 넣죠. 네. 통발은 정어리 입감을 했는데, 미끼를 했는데. 네. 우리 단지는 안 돼. 단지는, 그러니까 문어한테 집을 주는 거네, 그죠? 그렇죠. 집. 그렇죠. 어찌 보면은 정말 지금 아늑하게. 네. 안에서 자고 있다가, 본인이가 준 거예요. 아파트 한 채 줬는데? 나가래. 어. 집주인이 나가래. 그러니까. 만기 됐다고. 여기가 있는 데가 많이. 저기 나왔다. 그 여기 원래 사량도 앞바다에 문어가 유명한가요? 네, 유명합니다. 어. 지금 여기 일대가 제일 맛있어요. 아. 부드럽고. 예. 두 명에서 세 명. 예. 그럼 이 어머니 두 분은 누구세요? 저 앞에 앉은 거 우리 와이프. 아. 예. 와. 완전 미인이세요. 요거는 우리 옆에 이웃이 우리 집 옆에 예 나 봉 아 도와주시는 분 예 이게 옛날에는 중노동이라 예 진짜 된 일인데 그때는 많이 이제 옛날 가면 많이 이제 개들이 돼 기계화 돼가지고 예전에 다 손으로 하셨죠 예 문어 단지를 처음 시작한 27대만 해도. 기계 없이 단지를 손으로 내리고 끌어올렸던 영환 씨. 사장님, 그럼 한 번 나가면 이 단지 이런 걸 몇 개나 거두세요? 한 번에 하루 이제 집에서 이제 5시 출발하거든 아침에. 예. 한 오후 한 3시까지 하면 돼. 개수로는 뭐 한 3,000개, 4,000개. 3,000개? 네. 와. 야,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했어. 30년 사셨으면은 정말 이 바다는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. 직접 와서 문어장 어쩌다 가면 눈 감고 전화. 그죠? 근데 예전 바다랑 지금 바다랑 많이 달라졌나요? 많이 달라졌어요. 제일 크게 뭐가 달라졌나요? 오염도는 옛날 거보다 좋아졌어요. 옛날보다 좋아졌어요? 네. 오. 왜냐면은 요 굴. 네, 그 굴 그것 때문에 수면 해역으로 됐거든요. 예, 청정 해역으로 돼서 네. 어획량은? 네, 어획량도 뭐 다른 거는 많이 줄었어요. 다른 건 많이 줄었어요. 네, 근데 문어는 안 줄었어요. 아, 문어는 안 줄었어요? 네. 다행이다. 아, 30년 동안 꾸준해요? 네, 꾸준해. 오.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요. 아, 지금이 더 나아요? 네. 야, 사장님이 그러면 보는 눈이 딱 맞으셨네. 하루 종일 노력한 만큼 매번 문어를 내어주지는 않지만 바다는 식구들이 배고프지 않게 늘 보살펴 주었습니다. 그런 바다가 고맙고 든든해
어부는 오늘도 바다에 온몸을 맡깁니다.